앞뒷면이 스파이더존입니다. 이 안에는 수만 개의 갈고리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함께 드리는 분산사 패브릭 펼쳐놓고 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촥 붙여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싹쓸이의 매력이에요. 저는 네. 이렇게 힘들게 청소하고 있는데 그렇죠. 가뜩이나 날씨도 더운데 네. 힘들면 청소를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쉽게 청소 가능하고요. 청소가 예. 끝난 뒤에 또 부드럽게 분리가 됩니다. 오리 나갈 염려가 없는 거고요. 집에 정전기 청소부 쌓여 있어요. 네. 펼쳐놓으세요. 올라갑니다. 촥, 촥 펴서 사용하시면 머리카락, 구름 먼지 쫙 달라붙겠죠? 그렇죠. 앞뒷면 다 쓰시고, 떼서 버리면 끝! 또 한 가지는 물티슈도 쓸 수 있는데, 뭐, 가리지 않아요. 그렇죠. 다 가리지 않습니다. 자, 물티슈도 펼쳐놓으세요. 올라갑니다. 촥, 촥 붙여서 앞뒷면 사용하시면, 네. 물걸레질 하기 싫으시죠? 이런 식으로 바다 물걸레질 물티슈로 대처하고 외출하시면 끝입니다. 뒤처리 너무 네. 편하고요. 뒤처리 좋아요. 잘 붓고 잘 떨어지니까 네. 이렇게 무거운 생수입니다. 수명. 생수가 지금 500ml가 수명. 수명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이걸 싹쓸이로 들 텐데 싹쓸이에다가 네. 옷걸이 하나 준비했고요. 함께 드릴 분섬사 패브릭 요 상태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수명을 버텨줄까요? 하나, 둘, 불안합니다. 셋. 들어봤습니다. 버텨. 뭐 흔들림 없이 그냥 한 번에 네. 쑥 올려놨어요. 그렇죠. 이 보셨죠? 정도로 힘이 굉장히 강한데 네. 가운데 붙여있는 거 아니죠? 네. 보여주실래요? 자, 혹시 저 친구가 뭔가 조작한 것 같아 하신 분들? 네. 없습니다. 네. 반대편 뭐 붙인 것 같다고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싹쓸이의 매력인데 실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보여드리자면 자. 바닥이 이렇게 심한 굴곡 없는 거 압니다. 네. 여러분의 바닥이 이렇게 심하지 않죠? 하지만 심한 굴곡이 있어도 에바폼 헤드의 유연함으로 굴곡을 따라다니면서 청소를 끝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 있어도 문제없어요. 아이들이 과자 부스러기 흘렸어요. 청소해보겠습니다. 수평이 아니라 안 될 것 같다고요? 살짝만 누르세요. 빗자루 수레밖에 없이도 청소 가능. 그래서 좋아하신 겁니다. 여기다가 네. 지금 저 맥주가 세 박스가 있어요. 네. 왜 나왔는가? 무겁죠? 설명드리자면 예. 싹쓸이 이전에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봤습니다. 색상만 다른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갖다 대고 밀면 접힙니다. 물론 접힌 상태를 밀리게 하겠죠. 싹쓸이는? 하지만 싹쓸이는 갖다 대고 하나 둘 셋 밀면 쭉 밀립니다. 네. 밀리는 이유는 바로 밀착력이죠. 눌러준 힘이 있기 때문에 밀어줬고 눌러준 힘이 있어서 청소가 잘 된다 원리를 설명드린 겁니다. 헤드 부분도 네. 좋고 연결 네. 부분에 중간에 저희가 바벨 20kg을 올려놔도 네. 이게 제일 약한 부분인데 튼튼하게 그렇죠. 견뎌내죠. 소재가 알루미늄도 아니고 플라스틱 아닙니다. 소재가 네. 스틸이에요. 스틸. 확인.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자석을 준비했습니다. 봉에 갖다 대면 따라오죠. 내구성까지 높였다는 것까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신 거고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바닥 청소입니다. 이렇게 오염이 네. 많이 되어 있으면 한 두세 번씩 계속 물걸레질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현관, 예. 베란다, 욕실 바닥 청소할 때 양면 다 쓸 수 있어요. 한쪽에는 물이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세정제 뿌려줘도 좋습니다. 네. 반대편 뿌리지 않았습니다. 마른 걸레죠? 먼저 바닥을 젖은 걸레로 갖다 대고 힘을 많이 주지도 않아요.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물기 남아있죠? 뒤집어서 마른 걸레로 청소해주면 네. 청소 끝입니다. 끝이죠. 간단하죠. 편하게 하시고 네. 길이 조절이 되니까 길이 조절. 이게 유리창 청소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의자 밟고 올라가지 마시고요. 네. 유리창 청소할 때도 돌려서 고정. 한쪽에 물이나 유리 세정제를 뿌려주세요. 반대편은 마른 걸레입니다. 그러면 유리도 젖은 걸레로 먼저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그렇죠? 저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보이시죠? 네. 쓱쓱쓱 닦아주시고 남아있는 물기는 뒤집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헤드를 보면 이렇게 슬림하게 보셨습니까? 제 주먹하고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슬림하다 보니까 주먹이 못 들어가도 싹쓸이는 들어갑니다. 별명이 틈새 청소의 다리라는 별명이 그래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야, 식으로. 이렇게 네. 길이 조절 잘 되고 네. 틈새 청소 잘 되고. 그렇죠.